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? 아, 페이몬이랑 여행자, 그리고 향룡이잖아? 그래! 왜 호두를 입고 있었지? 무슨 꿍꿍인데? 나한테 뭐 부탁할 거라도 있는 거야? 호두,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? 좋아하는 음식이라... 갑자기 모르니까 대답하기 어렵네. 호두가 대답을 못하다니 말도 안 돼. 아무리 입심 좋은 새라도 문 닫고 쉬는 시간은 있잖아. 나도 똑같아. 새한테 문을 닫고 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? 그래, 깊게 생각할 거 없어. 그냥 좋아하는 요리만 말해주면 돼. 지금 여론조사 중이거든. 알겠다. 새로운 요리를 만들려는 거지? 그럼 너무 이상한 건 만들지 마. 새우 만두를 곁들인 생선 전골도 충분해. 생선 전골이랑 새우 만두? 엄청 평범한데? 평범하기도 또 평범하지 않기도 해. 봐봐, 생선 전골은 뜨겁고 매워서 동적인 요리인데 거기에 새우 만두를 더하면 정적인 요리가 된다고. 이해가 돼? 동적인? 동적인 요리라. 나 만들 줄 알아! 슬라임 미끈미끈! 그런 게 아니라, 요리는 다 각자 고유의 분위기가 있어. 봐, 오감 모두를 자극하는 생선전골의 붉고 매운맛! 이런 걸 보고 동적이라고 해. 반면, 투명하고 담백한 새우만두는 정적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렇게 동적인 음식과 정적인 음식을 조합하면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해줘. 무슨 궤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..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은 잘 어울리고 서로를 돋보이게 해준다. 알 것 같다! 고기와 야채의 달고 짠맛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거지? 정답! 다만 꼭 단 음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. 나처럼 몸 생각하는 사람은 단 걸 잘 안 먹거든. 그렇구나! 아무 말이나 한 건 줄 알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! 역시 호두야! 고마워! 헤이, 아무 말 대잔치라면 이야기꾼 아저씨도 호두는 못 이기지! 응? 뭐, 칭찬으로 들을게. 오! 역시 넌 알아들었구나! 천지 만물 생로병사! 단짠 맵짠엔 다 나름의 규칙이 있어. 아는 사람은 안다고. 여행자도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볼게. 호두한텐 거의 다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불복녀로 갈까? 불복녀라... 거기서도 분명 재밌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야.